둘째 날아시 하는데 굉장히 길게 길게 쭉쭉쭉쭉 시원하게 하시네. 골재는 나도 저도 날아시를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골재는 길게 하기 어려운데 이분도 길게 길게 하시네. 옆으로 서서 쭉 뻗어 하신다고? 야, 이거 또 어려운. 빵꾸났네, 빵꾸났어. 자, 이게 배수층인데 아파트 여 위에다가 이제 부지포를 깔고 그 위에 토사로 성토를 할 거예요. 골재를 까는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배수 물 배수 작업이에요. 배수층 물 빠지라고. 네, 부지포 까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토사가 유입이 되지 말라고. 완전 생골재. 비 오면 이제 흙으로 스며드는 물들이 이쪽으로 고여서 이제 빠지도록 배수층을 맹한 것식으로 해놓는 거죠. 아, 근데 저 빵꾸나셔서 어떡하냐. 아, 저게 나갔네. 빵꾸가 나갔네, 저거. 이게 나갔어요, 여러분. 요거. 밀어줘야 되나? 아우, 완전 다 나갔네. 야, 이거 괜찮은 건가? 작살 나는 거 아니야? 어우, 한쪽에 축기 운다, 축기 울어. 아, 끝나, 정말 좋게. 아, 돈 벌러 오셨다가. 처음에 치 그러길래 내 것 빵꾸난 줄 알았네. 야, 근데 이거 나갈 수 있나? 여러분, 이거 나갈 수 있을까요? 공차로 나가시겠지? 들고 나가시겠다. 이게 다짐이 안 된 알골재 바닥은 저렇게 공차가 앞사발이 공차가 나가기 힘들어요. 아유, 사장님 돈 벌러 오셨다가 아주 그냥 타이어 하나 저기 나가면은 남는 것도 없을 텐데. 나간다. 나갈 순 있겠다.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, 화이팅. 어우, 나라씨. 쭉쭉. 아우, 난 처음에 치거리길래 내 거 빵꾸 난 줄 알았어. 그래서 아, 저 좀 엄청 치 소리가 크게 났는데 그 정도 치 소리면은 삼더블 같은 경우에는 찢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아, 타이어 하나 찢었다 했는데 다행히, 아,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. 아, 자, 다음 차 들어옵니다. 이번 차는 무사히 와라. 겁난다 이제, 겁나. 터질까봐 겁나 이제. 오, 좋은데? 처음엔 다짐이 안 되어 있어갖고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다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차들이 잘 들어옵니다. 나라시 하면서 버리셔야 될 텐데. 아, 처음에 들어왔던 골자는 저 돌팀이 쓰는 거구나. 나가나? 치고 나가야 되나? 여길 못 나가나? 어우. 내가 저 길 따끈함 안 하다. 네, 아, 다음 차는 볼보입니다, 여러분. 어우, 저거
슈팅 나가는 거 아니야? 볼보 올라 들어와. 아우, 오, 좋아. 최대. 좋아. 오. 컴온, 여. 아, 저 스프링 다 나가시는 거. 스프링 작살 나겠어. 두 번째 차. 빵빵나게 가세요, 빵빵나게. 아우, 무서워. 남겠는데? 여기다 받으면 안 되겠는데? 여기다 받아야겠는데? 여러분, 악사바리가 한번 잘못 부잖아요? 장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장비가 엄청 힘들어요. 저거 다 꽃방 시켜서 일로 갖고 와야 돼. 만약에 저기다 다 버렸으면 차라리 그냥 본인이 스네바 보시는 분들이 내려서 어따가 버려라 어따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럼 그냥 버리고 간다니까. 힘들어. 여기다 버리면 되겠네. 한 차가 더 들어야 되니까. 아, 왔다. 한 차가 왔다. 피해주자 피해주자. 와, 씨, 나도 이렇게 가기 힘든데. 오, 정신 없어. 자, 따라봅시다. 다 버렸네. 자, 맞춰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다음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상 작업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부지프 깔고 밑에 골재 깔고 부지프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토사를 성토를 합니다. 오후에 대마가 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뭐 자지구리한 거 하다 보니까 하루 채웠어요. 저는 좋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